있다. 안녕. 지금 시각 6시 57분인데요. 오늘 이제 도착하자마자 인터뷰를 하고 오늘의 스케줄이 끝이 났습니다. 내일 또 스케줄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투어의 첫 공이 시작될 것 같아요. 열심히 시올로그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밥 먹기 전에 후딱 씻겠습니다. 안녕. 쇽. 저는 지금 산책을 나왔습니다. 많은 인원들과 함께. 로렌스 가는 길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산책 나들이. 레츠고. 제가 지금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산책 중에 만난 공룡들. 여완농의 마지막 모습. 안녕 여완농. 겁이 없어 쟤는? 오 진짜 크다. 핫도그 만들기. 짜잔.
조금만 떨어지죠. 신기하다. 이게 맞지? 안 들어가네. 땅을 더 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놔야겠다. 들어가도 오! 다 가리셨어요. 망했어. 바꿔야 네? 줘봐. 별로 안 들어있어. 원래 그렇게 뽀뽀하게 먹는 거야? 아,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와, 나 진짜 못 만든다. 응. 어? 응. 야. 이거 좀 그럴싸해. 아닌가? 어? 잘 만들고 있는 거 같다. 얍! 완성! 영수 주고. 아, 얍. 사실 그런 필요 없는데. 도망가기. 핫도그 만들기 성공. 아닌가? 슝. 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오늘 드디어 미국에 와서 첫 외출을 하는데요. 첫 외출이라니. 첫 외출이죠.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은 오프데이고요. 제가 눈을 못 뜨는 이유는 눈이 부시기 때문이죠. 달림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는 우리 숙소 속에 우리가 쓴 숙소 여기잖아. 여기다. 어, 잠만. 밖에서 보여? 밖에서 보이네? 여기가 저희 방이고요. 가까이 보면 보인다. 날씨는 한 15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봄 날씨죠?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인데도 눈을 못 뜰 정도로 밝습니다. 오늘은 환웅이 형과 모험을 해볼 건데요. 정말 길에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그냥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고? 그리고 혹시 오늘 시온로그 특집 호텔 건물 돌기야? 어, 이제 눈 뜰 수 있어. 뭐 약간 나 미국 유학생 같지 않아 오늘? 뭐래? 봐봐. 그냥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같지 않아? 그 느낌인데? 잘못 본. 정확해. Exactly. 오늘 100억 년 만에 시온이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와, 선동주 청바지 입은 거 진짜 스케줄 이후로 진짜 처음이야 거의. 와, 리얼. 2년 3년 만인 것 같아. 근데 사실 저희가 스텝 한 분과 나왔는데 그 스텝 한 분이 영어를 못 하시거든요. 왜? 우리 왜? 없으면 길 잃어버려. 지도도 못 보셔 저거. 지금이야! 형 어디에 가고 싶은 건데? 스타벅스. 그래, 진짜 신기한 게 횡단보도 줄이 안 써 있어요. 왜요? 건너도 돼 근데.
그리고 여긴 신기한 게 차마다 번호판이 없어요. 뒤에 있어, 뒤에. 뒤에만 있어, 뒤에만. 아, 힘들어. 너무 많이 걸은 것 같아. 짜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 One ice americano. One ice americano? Yeah. What size? This biggest. 뭐 크지 않아? This is medium. This is small. And this is large. Medium. Medium. Yeah. And 그거 배웠는데? Extra shot, please. Yeah. So it comes with three or four? Four. 진하게 마시네. Anything else for you? And pistachio frappuccino. Pistachio frappuccino. Same thing, same biggest one. Okay. 왜 이렇게 주눅 들었어? 아니? 눈치 보지 마. 왜 이렇게 눈치를 봐? Thank you. 저번보다 쉽네.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나 혼자 완전 형 거 샀을 때 쉬어했단 말이야. 아침에? 어. 제가 최근에 환웅이 형 거랑 제 커피를 사러 갔는데 샷 추가하는 방법을 몰라서 샷 플러스라고 했어. 너무 원하면 모험을 했어. 형이 벌써 힘들어. 와. 여긴 빵이랑 케이크를 안 먹을 겁니다. 혹시 마감 준비 중인가? 5시에 여기 마감. 여기 5시 마감이야? 마감 준비를 왜 일찍 하시네. 근데 오늘 월요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여기도 월요일은 다 일하는 날이지 않을까? 평일 3시 43분이면은 없을만하지. 대형 긴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소 3년 걸릴 것 같아. 다 보지 알겠다. 뭐? 승동주 복근 공개. 맞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 어? 뭔지 알 건데. 내가 말했지. 내가 달림들한테도 말했어. 야, 아니. 우리 아니. 손동주 분명 손동주 분명 콘서트 솔로 콘서트 했잖아. 솔로 무대 한다고 했었어. 근데 왜 솔로 무대 안 했잖아. 왜 솔로 그럼 해? 조금 해? 맞지.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기억나지? 어? 너 올해 내가 솔로 무대 때 까면은 소영이 뒤에서 이거 미니건 쏜다고 했어. 오케이. 너 그거 알지? 이건 이거 꼭 나가야 돼. 너 말했다. 올해 목표가 뭔지 알지? 콘서트 솔로 안 할 수도 있잖아. 아, 솔로 무대 있어. 아, 유니스 펌 안 돼. 솔로 때 깔 거야. 내가 누구니? 야, 숨은데 제가 원하는 실력 담당이거든요. 갑자기 솔로하자고 할 것 같아. 아, 이거는 솔로 제가 제가 이사님 대표님 만나자마자 올해 목표 바로 정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죽었다. 야, 복근. 야, 복근 좀 유닛 무대는 안 된다. 어? 유닛 무대 안 돼. 당연하지. 야, 달림들도 엄청 염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형이 필름 카메라는 어떻게 됐어? 아, 필름을 안 넣었어. 근데 그렇게 넣어서 그 필름을 어디다 이렇게 껴야 되지 않아? 그래야 이게 돌아가잖아. 여기 필름이 껴야 돼. 반대로 넣어야 돼. 아닌데. 필름이 끼라고. 근데 이거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종이를? 안 뽑고 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 정도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뺏어 하는 거야? 아, 필름 카메라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끼는 거 없어. 됐다. 오, 되는 거 같지 않아?
된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첫 피사체가 되는 거. 머리 좀 어떻게 좀 살짝 라이언 같거든. 이게 된 거야? 찍은 거야? 그게 후레쉬래. 그 여기 후레쉬를 이거 눌러야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후레쉬 안 터졌네. 터졌어. 나는 두 분이랑 대화하는 건 시켰으면 좋겠는데. 왜? 어? 자연스러운 약간 미국 문화하지 않는. 무슨 연례장치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다. 이거는 잘 지키고 있는 편인 것 같아. 근데 여하는 약간 필름 감성은 아닌 것 같다. 쉽지 않네. 지금 저 커피 하나 찍겠다고 모든 짐을. 너무 커피 찍어야 되나? 야 이게 그거 아니야? 블로거들 사? 어? 블로? 노란색 핸드폰도 간지 않는 이거 약간. 노란색 케이스가 어때서? 스폰지밥인 줄 알았는데. 스폰지밥이라니. 이거 비싼 케이스야. 33,000원이라고. 비싼 게 다 다가 아니야. 원래 이런 거. 아 이 옆면이 이쁜데 이거 어떻게. 바울이 완전 바보 같아. 오늘 시온이가 왜 보라색이 없을까 싶으시겠지만 보라색은 여기 있답니다. 바닥을 보여줘. 바닥이 잘. 좀 그만 좀 펴. 눈줄이 다 시꺼매진다. 핸드폰 되니까. 어? 나갈 때만 막 불을 들고 꺼내기 시작. 무슨 시간이야? 40분이야? 아, 음료는 막으면 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웅이 형과 어마무시한 여행? 모험? 길을 잃을 뻔했죠? 재밌는 스타벅스 투어였습니다. 근데 여기 스타벅스 가까운 거 하나 더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먼 데로 갔어? 여기가 더 가까운 거였어 오히려. 그러면 저희는 저녁을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